예, 콘티넨탈 타이어에서 새로 나온 MC7 썸머 타이어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차는 BMW 520i고요. 일단 MC7이 MC6의 후속인데, 그러니까 아까 비교표를 보니까 기존의 MC6에 비해서 MC7은 젖은 노면에서의, 그러니까 보통 차나 타이어나 신형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잖아요. 근데 MC7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진 가운데 그 젖은 노면에서의 그런 핸들링, 브레이킹 이쪽에서 그 개선 폭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MC6에 비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는데, 아, 심지어 그 마일리지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트레드웨어가 340이었는데 이 MC7은 360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개선폭이 큰 거는 젖은 노면에서의 그런 브레이킹이라든가 핸들링 성능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MC6가 썸머 타이어이긴 한데, 그런 좀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 치고는 노면 소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도 여기를 지금 한 지금 60 정도로 주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타이어 소음이 크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게 차마다 또 방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기존 MC6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청킹 현상 그런 등등의 불만 사항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음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콘티넨탈에 따르면은 MC7은 기존에 비해서 가격도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아마 약간 좀 오르는 것 같다라고, 그 뉘앙스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참고로 MC7은 콘티넨탈 라인업에서, 그러니까 가장 하드코어한 게 SC7이고, 그거는 거의 이제 세미슬릭 뭐에 준하는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외에 가장 스포티한 타이어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MC7이죠. 그래서 콘티넨탈 타이어 라인업에서 보면은 이 MC7이 두 번째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520i는 패들 시프트가 없네요. 의외로 BMW는 그 브랜드 자체가 스포티한 성향이어서 뭐 당연히 패들 시프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520i는 패들 시프트가 없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다른 차와 비교해서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MC7도 썸머 타이어 치고는 뭔가 사이드월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들부들한. 물론 이제 지금 차가 부드러워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MC7이 트랙을 달리는 뭐 그런 용도의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일반 도로에서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 썸머 타이어. 근데 썸머 타이어 치고는 뭐 마일리지도 좀 괜찮고, 그리고 정숭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좀 약간 좀 컴포트한 성격이 가미된 썸머 타이어, 굳이 구분하자면은 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기존의 MC6에 비하면 웹 성능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 트레드 사이프를 보면은 배수 능력을 위한 그런 좀 디자인 패턴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일단 기존의 MC6에 비하면은 디자인 자체도 예뻐졌죠. 사실 타이어가 디자인이 막 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특히 트레드 그 면 같은 경우에.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사이드월 그 자체도 뭔가 좀 더 예뻐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정도로 돌면은 스키듬이 날만한데 스키듬이 안 나네. 막 지금 되게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건 아닌데 코너링 속도가. 근데 보통은 그래도 속도가 스키듬이 날 법한데 잘 안 나네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벤츠 E300이고요. 그러니까 타이어는 동일한데 똑같이 MC7으로 이 차만 다르네요. 이게 같은 타이어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차가 바뀌니까 하체 느낌도 당연히 다르네요. 확실한 거는 이제 같은 타이어 이 조건으로 보면은 520i보다 E300이 하체가 좀 더 단단하네요. 일단 시트부터 더 단단하죠. 520i보다. 520i의 경우에는 이 차보다 시트가 쿠션부터 좀 더 부드럽고요. 근데 이 차는 시트가 크기가 넓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좌우를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요. 7은 기존에 비하면은 이렇게 코너링 돌 때 하중을 받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좀 넓게 분산해서 좀 접지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도 이번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MC6에 비하면은 좀 좋아진 부분이죠. 타이어 얘기는 아닌데 지금 두 차를 번갈아 타보니까 그러니까 하체가 부드러운 거는 520i고요. 그리고 엔진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520i가 살짝 좀 더 부드럽고, 근데 딱 실내에 타면은 이 클래스가 더 최신 차 같구나, 최근 차 같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있어요. 실내 디자인도 좀 더 화려하고. 그리고 똑같은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이 차에서 가장 스포티한 그런 변속기 모드로 달렸을 때 그 변속 충격 있잖아요. 그거는 520i가 조금 더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속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변속 충격이 더 적어요. 현재 속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저 지금 뭐가 설정이 돼 있나 보네.
MC7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차후에 이게 수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출시 없는 사이즈도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컨티넨탈 MC7 타이어 시승 끝났고요. 아까 슬라람 같은 거 보니까 브리지스톤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 딱 그때와 보면은 뭔가 사이드월이 좀 더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 MC7이. 근데 단지 그 사이드월 타이어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 같은 320i였는데 MC7 낀 차가 뭔가 한결 좀 차가 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